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드봇, 저희가 채널이 두 개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한국에 모셨습니다. 오케이. David Oban, how are you today? Very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Yeah. 한국에 지금 왔는데 그 한국에 온 이유 I'm going to explain to them about the IAC AI. That's why you're here at the moment. IAC AI라고 저희가 국제 AI 저작권 관리 협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가 4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서 5시. 예, 아이브스라는 곳에서 합니다. 예, 국제 AI 저작권, 뭐 국제 AI 로봇 저작권 관리 협회. 예, 관리 협회는 얼마 전에 투피 살리바 그리고 여러 외국인 유명한 인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IAC AI.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이 AI에게 저작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AI 프로그램은 전부 공짜예요. 그죠?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생성 AI 이런 것들도 무료가 많아요. 그러나 국제 AI 저작권 관리 협회는 어떻게 지금 보느냐 하면 2026년 정도가 되면은 인터넷 콘텐츠 중에서 60% 90% 또는 96%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96%가 AI가 생성한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I 생성 콘텐츠에다가 AI가 그죠? 저작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AI에게는 저작권을 안 주니까 AI가 AI에게 저작권을 주는 또는 AI가 로봇에게 저작권을 주는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다. 4월 29일 날 여러분이 꼭 원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하거나 아이부스 치면은 성수동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개최를 하니까 참석하시고 여기에 지금 데이빗 오벤하고 데이빗 우드 두 분이 옵니다. So I've been explaining all this IAC AI and what they are and when was established and so on and so forth. And also David Wood, you know him, right? Yes. He's coming also for a talk. So during the talk, what are you going to sort of suggest to Korea? Because we have to work on, you know, all these measures and laws and regulations coming into this IAC AI. Two suggestions. That's very good. One, to recognize that regulators are in an impossible situation. We expect them to know everything and to take decisions about implications of technologies that still have to be found out. So the first suggestion is to put in place regulations that allow experimentation. Because only through experimentation that it is going to be possible to find out what works. The second suggestion is to incorporate in the regulations sunset clauses. Automatically making the regulations expire so that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whether they should be approved the same as they were before or they need to be changed. And these two suggestions are very general. They not only apply to the challenge of copyrigh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y are, I believe, good for an era of rapid technological change, which is the era that we are living today.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국제 AI 저작권 관리 협회
지금까지 저작권 관리협회는 많아요. 와이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죠 저작권을 관리하는데 이거 전부 다 사람이 콘텐츠를 생성한 이런 콘텐츠의 저작권을 관리를 하고 AI가 생성한 AI 스스로가 생성한 거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만들면 좋겠느냐 AIC AI라는 이런 조직 기구를 이렇게 했더니 1번 저작권 관리 전문가 저작권 그 다음에 법률가 저작권을 어떻게든지 그 처리 그죠 이런 처리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는 사람이 창작한 거에만 저작권을 줬는데 이제 AI가 창작하는 것이 90%가 넘으면 AI의 실험 결과 그죠 실험 결과를 자꾸 보여주면서 사실 이게 사람이 창작한 거야 아니죠 AI가 스스로 창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또 저작권 관리자 법 관련돼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AI 시대에 이렇게 신속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작권은 그 옛날에 만들어진 그죠 80년 전 100년 전에 만들어진 저작권 그 시스템으로 계속 할 거냐 세상이 바뀌었다 옛날 것은 익스파이어하고 익스파이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리이밸류에이트 다시 새롭게 리이밸류에이트를 해서 저작권법을 제대로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지금 저희가 AI넷에 들어가면요. 지금 행사 안내해서 AI넷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2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월요일입니다. 세미나가 29일. 그 구윤철 장관님이 이 그 기획재정부에 오래 계셨죠. 구윤철 장관님. 그다음 데이빌 오벤하고 데이빌 우드 AI 전문가들이 2시부터 3시까지 자기 발제를 하고요. 지금 AI 저작권 관리협회의 이사장은 박영숙 저예요. 제가 일단 만들었고 투피 살리바 등 유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제가 이걸 할 거고 현재까지는 이제 사람에게 저작권을 그죠 주는 것을 2026년 되면은 90% 콘텐츠가 AI가 생성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I 로봇 저작권은 그죠 AI가 스스로 AI 생성 콘텐츠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를 부여를 받고 싶은 이런 기업이나 개개인들이 자신의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권리를 신청하는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이제 그 ISO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죠? 모든 것에 ISO를 받으려면 모든 것에 그죠? 특허를 받으려면 모든 것에 뭐 이런 증을 받으려면은 이 플랫폼에 IAC AI 플랫폼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신청할 때 일정의 수수료를 떨어뜨려요. 근데 전 세계에서 생성하는 콘텐츠의 90%가 AI가 나중에 만들게 된다. 지금은 96%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떼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빨리 만들어서 빨리 UN에다가 또 IEEE, IEEE에 등록을 해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AI 콘텐츠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해서 저작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와서 하거나 한국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수수료를 떨어뜨리는데 일전씩만 떨어뜨려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한국에 떨어질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는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떨어진다. 한국이 그냥 5천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희 미래학자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미리미리 어디에 돈이 있는지 미리미리 그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미나는 성동구 광나루 우림 이비지스에 거기에서 한다. 저희가 이런 것을 했어요. You can see this. You know, we had the open ceremony here. IAC AI and copywriter. That was last year. That was the 8th of December last year. Tufi and
16 others came to sort of open this. And it is a futuristic idea, you know. So we will probably grab a lot of money with the fees, you know. You've been working with Singularity Net and others and AI and so on and so forth. So could you sort of explain what you do at the moment? Sure. I am the managing advisor of Beyond Enterprises. We are a strategic advisory firm. We help projec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blockchain, in space, to succeed by structuring their business models and executing on various fronts, especially, which may be interesting for the Korean market, bringing products and services global, making sure that they are well adapted to other markets from where they were born originally. Yeah. 이분은 지금 뭐 AI 이 분야, AI 블록체인 이 분야에 한 30년 이상 일을 하고 있고요. Beyond Enterprises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Actionia AI라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사실. CEO를 젊은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Managing Advisor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사장이에요, 사장. 대표, 이 Beyond Enterprise, 이것도 AI 넷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Beyond Enterprise 치면은 딱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 사람의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알 핀테크라든가 뭐 그죠, 이런 거에 이 한국에서 만든 이런 핀테크나 한국에서 만든 뭐 블록체인 관련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50개 이상의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뭐 이오스, 뭐 벤코 뭐 이런 것도 하네. 그래서 so blockchain investors consortium that you are doing. Right? Yes. So obviously with our advisory activity we come across a large number of very, very interesting and successful projects. Just to illustrate the point, over the course of the past 5 years, the clients that Beyond Enterprises worked with achieved a combined market cap of over $4 billion. And the Blockchain Investors Consortium was established in order to be able to present very promising projects to a group of investors. Of course, we are also part of the consortium, but distinguish our advisory activities from the investor activities.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지금 홈피에 있는 거에서는 지금 이 3조 정도라 그랬는데 지금 4 billion US dollars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5조네요. 5조. 5조 정도가 넘는 그 이게 뭐 컨소시엄이니까 뭐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다기보다 여기에 그룹이 그죠. 뭐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었느냐? 블록체인 또는 뭐 핀테크 뭐 이런 데 제품 서비스를 전략을 짜주고요. 개발을 해 주고요. 실행을 해주고요. 파트너를 찾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전략적인 자문에 보면 So you've been working with IBM, Microsoft, and Forbes, Bloomberg, all these big companies as well. Our team is comprised of seasoned professionals that through their career worked with the companies that you mentioned. Not necessarily beyond itself. We have an ability to look and select promising projects at an early stage, right? When a lot of things are still uncertain, when the decisions that are made can very deeply impact the trajectory of a project. Yeah. And making the right decisions at that time is crucial.
이분들이 지금 그죠 이 디파이라든가 뭐 핀테크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파트너십을 그죠 프로젝트를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딱 보고 초기 단계에 될성 싶으면 이거 되겠다라고 싶으면 확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큰 프로젝트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까지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대기업하고는 전부 다 일을 했고요. 포브스나 블룸버그 뭐 이런 데서도 다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 같으면 강력하고 효율적인 이런 실행을 이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팅, 주로 컨설팅 해주고 연결시켜주고 기업의 전략을 짜주고 기술 리더십을 연결해주고 자문 실행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죠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 전략해서 더 크게 만들어주는 브랜딩을 또 잘해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That's very good. So have you tried any Korean companies to do any sort of you know partnerships or? As a matter of fact, I didn't directly follow it, so I wouldn't be able to enter in too many details. Mm. But there was a very important and very large Korea-based car maker that worked with us in establishing a blockchain-based project. This was already in 2017. And that was a very successful project. In my trips to Korea, because I come 2-3 times a year, mm-hmm. I like to meet with startups where, as I mentioned before, the ability to rapidly grow and to execute activities outside of Korea as well matters. Mm-hmm. 그 제가 한국 기업하고 컨설팅 해준 이런 저게 있냐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는데 자기의 그 직원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라니까 우리 뭐 뻔히 알겠죠 그 회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2017년에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고 이 자문을 그죠 해주면서 서비스를 크게 그죠 성공시키고 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that's very good.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올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오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스타트업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보고 아, 이 회사를 전 세계에 그죠 연결시켜 가지고 키워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 회사를 가지고 기술 리더십, 기술을 여기에다 기술을 뭘 더 보태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술자들끼리 연결을 시켜주고요, 전략도 짜주고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 관리도 해주고 투자 관리도 해주고 기술 개발을 특히 그죠 이 분야에 전 세계 1등 하는데 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뭐 이런 역할들 합니다. Okay, that's very good. So that was a large car maker in Korea. Okay. Anything else that you could mention about your work? Yes. We are very eager to also understand where the market is going. And of cour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se days is developing very fast. We established a recent project called Actioneer that looks at how people in the near future can design a life of purpose in a world profoundly chang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Mm-hmm. And Actioneer starts from providing coaching to startup founders powered by AI in order to help them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eir startup, of their project. Mm. And we believe that everyone in the planet, every human deserves an AI companion to help them flourish in an age where the speed of change is not only accelerating,
the acceleration itself is increasing. 자, 이 요걸 조금 보여줄게요. 여기 지금 홈피에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Beyond Enterprise 너무 크네요. 지금 5조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막 웹사이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그죠 소셜 미디어 그래픽 인포그래픽 뭐부터 시작해서 시장 조사 해주고 브랜딩 해주고 뭐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죠 기술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젝트를 쭉 하고 있어요. 검색 엔진 마케팅도 해주고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사람 젊은 사람에게 CEO 그죠 설립자 같이 설립했는데 이게 상무 고문이라고 해놨네 그죠. 이 사람이 데이비드 오르반이 상무 고문.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고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최근에 지금 액션이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액션이어. 자, 이 사람이 CEO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액션이어는 지금 시장이 발전하는 게 전부 AI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AI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스타트업 AI 스타트업 CEO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그 창업자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죠? 코칭을 그죠? AI 기반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코칭을 해주고 이제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의 컴패니언 동지가 있어야지만 회사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야지만 살아남고 하기 때문에 AI를 가지고 확장성 확장해주고 AI의 접근성 접근해주고 포용성 해주고 코칭해주고 이런 액션이어 회사를 최근에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그죠 핸드폰으로 상담을 이렇게 해줘요. 상담을 해주고 That's very good. You have a very good website. Thank you. So you can actually answer on mobile phones. Mm? Yes, definitely. Mm. For actioneer.ai, you're going to meet some of these AI startups here in Korea? I hope so. if not this time around, maybe next time when I'm back. Yeah, I have already one or two lined up for you to set up a meeting with you. Okay. Yeah, one can come to the on the 29th of seminar, mm-hmm. so I mm-hmm. can introduce. 이분이 지금 Actioneer AI. When did you establish this Actioneer AI? Last year. It is a very 작년에 만든 거예요. 작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 그죠? 코칭 해주고 AI 기술 알려주고 뭐 이런 건데. 한국에서 여러분 조금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이분을 만나시면 AI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오늘 이 비디오, 이 유튜브를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UN 미래 포럼, UN 미래 포럼은 UN Futures 미래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다 해서 futures에 S자를 붙이고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분하고 제가 만나게 해드립니다. AI CEO, AI 파운더,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하고 만나면 만나는 거는 무료니까 컨설팅도 한국에 왔을 때 무료로 받으시고 그 이분이 그 회사가 되겠다 하면 퍽 픽업 해가지고 그죠? 그 회사를 크게 키워줄 거예요. So if you like the company, Korean AI startups, then you can grab them. You can make them bigger and develop. And, of course. Yeah, 그렇게 도와주겠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죠. 내가 AI를 가지고 회사를 하나를 했는데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지난 20년간 아까 봤죠. Beyond Enterprises에서도 지금 스타트업을 가지고 키워가지고 이 사람 회사가 뭐 한 5조 정도 된다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줘요. 나 이거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보고 아 이거는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비즈니스 모델을 달리 잡아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르쳐주고요.
콘텐츠를 뭐부터 그죠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피치 그죠 어디 가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피치덱을 아주 멋지게 꾸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하는 것도 도와주고 자금도 투자도 해줍니다. 여러분이 좋은 AI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연락하세요. 투자까지 해준답니다. 그죠? 채용 스태프 뭐 이런 것도 다 해주고요. 디지털 마케팅도 해주고 기술 혁신이 제일 중요하죠. 기술 이거 가지고 안 돼. 이런 거 미국에 너무 많아. 이런 거 전 세계 너무 많아. 그죠? 그리고 고객 경험 피드백,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맺어줘요. 또 이렇게 해서 액션이어라는 회사하고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저기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 가가지고 막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이분하고 연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So I'm telling everybody that they can come to me to talk to you, to get the interview with you, and so on and so forth. That will be very good, excellent, excellent opportunity for Korean AI startups. That's right. Yeah. That's right. Mm-hmm. Okay, so that's about it. Now we have covered your two companies mm-hmm. at the moment. Mm-hmm. 아 그러면은 오늘 지금 Beyond Enterprise라는 회사 이거는 뭐 크고 5조 원 되는 회사고 Actioneer는 작년에 만든 회사 좀 적지만 이게 그냥 AI만 초점으로 해서 키워줍니다. AI 하고 계시는 AI 기업을 만드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지금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나를 소개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we go on for next one. Okay. Okay.